독일기 개항한 자위대 함정이 웬 말입니까? 한일 양국 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다국적 훈련에 독일기를 개항한 일본 함정의 부산항 입항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독일기가 부산항에 펄럭이게 된다니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국방부는 한술 더 떠 통상적 관례라고 둘러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일본은 현재도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독일기를 개항한 자위대 함정을 우리 영토에 들이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 변제를 강행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굴종 외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용인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재개하고 아예 독도도 일본에 내어줄 작정입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역사를 팔아먹고 국익을 팔아먹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매국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상 집회와 지위, 자유, 보장이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1년 전인 22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벌어진 구구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1년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2023년의 윤석열이 2022년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있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와 법치를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독재자의 길을 가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